마지막 세 번째로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? 영혼이 떨리는 사람이래요. 흥 아세요? 흥? 흥이나 뭐 어떻게 돼요? 왜? 배고픈 줄도? 시간 가는 줄도? 그럼 또 뭐예요? 힘든 줄도? 그렇게 사는 게 군자래요.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뭐 제가 순댓국 아줌마 얘기했죠. 순댓국을 끓여요. 이거 해갖고 내가 오늘 얼마를 벌까? 흥이 나요? 자꾸 이거 해서 얼마를 벌까? 나한테 이게 얼마나 될까 하면 흥이 안 나요. 어떨 때 흥이 나요? 내가 만든 음식 손님이 왔는데 먹을 때 어머 너무 맛있어요. 흥이 나요? 음식들 해보셨잖아요. 야 이거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순댓국이 맛있죠? 이 말에 흥이 나지. 물론 돈 버는 것도 흥이 좀 나긴 합니다. 그 인생은 그런 물질적인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깊은 내 내면의 영혼의 흥을 느끼며 살아야 된대요. 이게 군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랍니다. 전 그래서 공자의 인생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나는 어린 시절에 천하게 자랐어. 그래서 세상 일을 다 알게 되었지.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쭉 하다가 마지막 70살에 뭐라 그랬어요? 종심소욕 불욕우라. 조칠종자 마음심자. 저 마음의 영혼의 흥을 쫓아 살아도 어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그런 나이로 살게 되었어. 이 종심이란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해요. 스티브 잡스도 이 얘기를 했어요. Follow your mind. 오늘 영어가 좀 되죠? 에? 네 영혼의 흥을 쫓아가 살래요. 돈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쫓아 살래요. 너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고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해 보래요. 그게 종심입니다. 여러분들 마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? 아 별로 안 들어봤어요. 귀를 기울이세요. 저 내면에 내 영혼의 흥이 뭘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그걸 잘 듣고 그곳으로 갈 때 인간은 일종의 흥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데 흥. 아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일종의 호르몬, 도파민, 세라토닌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? 슈퍼 도파민 요즘에? 엔도르핀. 예 맞아요. 아 여기 엔도르핀 막 나와요 지금? 표정 보면 알아 엔돌핀 나오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지는. 그게 일종의 내 영혼을 쫓아 살았을 때 나오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호르몬의 일종인 것 같아요. 막 펀 재밌는 거예요. 힘들어도 재밌어 본 적 있죠? 어떨 때요? 봉사활동하러 갔을 때 내 돈 써서 봉사활동하는데 갑자기 흥이 나요. 내가 만든 음식 밥을 퍼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요. 사람은요 꼭 내가 뭘 가졌을 때도 흥이 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주었을 때 훨씬 더 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공자는 계속 그래요. 흥이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랍니다. 일종의 영혼이 떨리는 삶의 시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. 흥이 나면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된다.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? 흥부라고 들어봤어요? 아니 뭐 이렇게 쓰진 않지만 여간 흥부라고 하는 흥부전 아시죠? 흥부전에 보면 흥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루저입니다. 아니 흥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 흥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요. 왜? 형한테 재산 다 뺏겼어. 요즘 같은 왜 무슨 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도 할 텐데 바보같이 자기 재산 다 뺏겼어. 쫓겨나왔어. 걷다가 또 뭐 지나가다가 제비다리가 뚝 부러진 거 보고 지도 밥도 못 먹으면서 왜 가서 제비다리 고쳐줘요? 에? 그게 뭐 제비다리 고쳐주면서 너 나한테 박씨 갖다 줘갖고 돈 갖고 와야 된다 이러고 했을까요? 흥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? 아 흥이 나서 이때도 흥이. 왜 흥이 났을까요? 그 아픈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훨훨 날아와 올라가는 그 모습이 흥이 난 거예요. 흥이란 게 그런 거 일종의 손해봤는데도 흥이 난 거예요. 하긴 뭐 흥부가 가장 흥이 난 건 애 25명 난 흥이 있는 거예요. 부인도 흥이 있는 많았던 것 같아요. 흥부제를 보면 애가 25이래. 흥이 난 거죠. 요즘 애 한 명도 안 나요. 왜? 3억 3천 7백만 원인가? 아 손해거든. 키워봤자 남는 게 없어요. 나중 가면 지 혼자 컸다 그러고 부모의 공은 알지도 못해.
아무리 따져봐도 손해라. 그래서 요즘은 애도 안 나요. 왜? 흥이 안 난대. 그러니까 흥이라는 건 일종의 손해나도 하는 게 흥이에요.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듯해도 그것의 의미를 갖고 다가가는 게 흥이에요. 아 결국 그래서 흥부가 뭐가 됐어요? 부자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 흥부를 뭐라 그래요? 흥이 나서 부자가 된 사람 이름이 뭐예요? 흥부. 뭐 믿거나 말거나. 저는 그래서 오히려 흥부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. 이 바보 같은 사람. 지목도 못 찾아 먹고 애는 그렇게 왜 많이 낳고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지나가는데 남의 일 간섭하고 제비다리는 왜 고쳐주고 다녀? 시간도 없는데 알바나 뛰지. 그 바보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. 니들 볼 땐 바보지만 자기 영혼의 중심, 내 마음의 떨림에 충실했던 거 아니에요. 아까 공작을 했잖아. 인생의 클라이막스, 중심 소욕 불리구라. 내 마음의 흥이 나는 그곳을 향해 쫓아가도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 게 내 인생의 절정이래요.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? 여기 오신 것도 TV 채널 돌려서 이거 보시는 것도 다 흥이 나서 돌리신 거죠? 동원되셨나?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원이에요. 동원.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 참 힘든 거 고역이에요.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면 흥을 끌어내세요. 비록 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흥은 안 나지만 흥이 난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. 전 그래서 논어책 쭉 읽으면서 제가 찾은 마지막 결론은 그래 군자는 흥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. 이 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21세기에 진정한 새로운 군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 그래서 자본주의 이제 끝났어요. 돈 버는 게 행복이란 시대 행복하지요. 그러나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결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더 벌어지고 못 가진 자는 그 못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돼요.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부정당해요.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치킨 게임입니다. 그래서 전 자본주의 물론 인류가 이걸 통해서 정말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그 극한에 온 것 같아요. 자본은 유한하니까 나누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나 잘 나눠져요.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. 그러면 흥이 근본이 되는 세상. 무슨 주의라 그럴까요?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이건 제가 처음 만든 말입니다. 이제는 흥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자는 거예요. 예? 그것이야말로 학습을 통해서 흥을 느끼고 좋은 친구와 함께 흥을 느끼고 나에게 닿은 그 역경 자체도 흥을 갖고 바라보면 그 역경은 나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.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그 하찮은 것이지만 흥을 갖고 보면 맑고 의미 있는 정말 새로운 즐거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. 어느 늦봄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물가에 가서 노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흥으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그 무엇을 가진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일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은 흥본주의 시대의 흥분가들이십니다. 아, 동의하십니까?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타야 될 차가 있어요. 흥분열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아, 왜 말이 없으세요? 아,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자본주의 열차가 이제 탈선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막바지에 갔어요. 아, 뒤에 있는 사람은 앞칸으로 가려고 그러고 앞칸에 있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는 여기서 내려서 새로운 열차. 무슨 열차요? 정말 내 영혼의 흥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의 떨림을 온전히 듣고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2500년 전 그 미천했던 공자가 그 바닥에서 컸던 공자가 그 당시 춘추시대 말기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설파했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너 안에 있는 흥을 끌어내라는 겁니다.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흥이 아니라 너가 보기에 좋은 그 흥을 끌어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논어의 핵심인 것 같아요.